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행태를 규탄하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폭염에 대구 경북 지역 온열질 환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기온이 더 올라 폭염이 절정으로 치닫겠습니다. 종교 의식 행사로 관에 들어가자던 4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이 한 달 보름 넘게 남았지만 벌써부터 선물을 예약하려는 소비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예약 구매가 가진 다양한 이점 때문인데 달라진 유통풍 속도를 짚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이 법원 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위안부 손해배상 관련 보고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 1월 4일 작성한 문건에는 관련 소송에서 1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론을 내리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한다고 발표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한 것을 두둔하라고 하느라고 재판을 연기하고 연기시키고 무산시켜놓고 했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이런 행위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양승태 대법관 같은 사람들 보니까 일본에서 돈 받아왔으니까 뭐 끝났네. 그러면 기각해, 각하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뭐 쫄병들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지금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합의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와 외교부의 부당한 재판 가입 및 거래의 경위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아울러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체결한 2015 한일협정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네,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커다란 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관 속에 들어가서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이비 종교나 무속 신앙과의 관련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사람이 숨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3층에 있는 원룸 안에서 나무로 짠 커다란 관과 그 옆에 누운 채 숨져 있는 47살 A씨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원룸에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한 50대 여성 2명은 숨진 A씨가 저녁 8시쯤부터 관에 들어가는 종교의식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귀신 쫓는 거 있잖아. 행한의식을 했던 거 같고 그 사람들 집단의 어떤 일종의 믿음이라든지 기준이 있겠죠. 이들은 또 숨진 A씨가 관에 들어간 지 2시간쯤 뒤 숨쉬기 힘들다며 나왔지만 좀 더 참아보라고 권유하자 다시 관에 들어가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 뚜껑은 A씨가 혼자이므로 충분히 밀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인데다 못을 박은 흔적도 없어 의문은 남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관 안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이비 종교단체나 무속 신앙과의 연관성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숨진 A씨와 4, 5일 전쯤부터 함께 원룸을 빌려 지내왔는데 원룸 우편함에선 휴고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종교단체 전단이 나왔습니다. 4월 전에 이제 빌라에서 이런 이제 기도 이런 의식을 했는 모양이라요. 경찰은 50대 여성 2명을 조사해 자산 사건 경위를 밝혀낸 뒤 이들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하루하루가 더위의 절정을 보이는 요즘인데요. 어쩌면 이번 더위의 절정이 이번 주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칠 대로 지친 지금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건 다음 주에 입추가 있다는 것쯤일까요? 이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쏟아지는 햇볕에 눈뜨기도 힘듭니다. 대구 경북은 바깥에 잠시 서 있기도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울릉도 독도를 포함해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에도 낮 동안 대지를 달군 40도 가까운 열기가 이어지며 찜통더위는 24시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위의 절정이라고 할까요? 이번 주말에는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극심한 폭염이 대지를 달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구 최고 기온 39도가 예상됩니다. 대기 상층의 더운 공기는 남쪽으로 확장되고 하층에서는 서풍이 불어 들어오는 이번 주말에 대구 경북에서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뜨겁다 못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이 나오면서 이 더위를 식혀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폭염이 더 심해져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무더위에 대구 경북 온열 환자는 300명을 넘었고 농가에선 가축이 죽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일은 입추, 가을에 들어서는 길목입니다. 예로부터 입추가 지난 뒤에는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기온도 우리 지역은 여전히 30도를 넘겠지만 40도 가까이 치솟는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네, 문경에서는 90세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지면서 경북의 온열 질환 사망자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문경시 삼북면 90살 강모 할머니로 어제 낮에 집 마당 텃밭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도 했지만 숨졌습니다. 이송 당시 말초 체온은 41도나 됐고 피부 표피는 화상으로 일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4일, 아직 한 달하고도 보름 넘게 남았습니다. 추석 선물 준비라고 하면 벌써부터 무슨 얘기냐고 묻겠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진 유통 풍속도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한쪽에 추석 선물 예약 판매대가 차려졌습니다. 추석을 50일가량이나 앞둔 시점입니다. 역대 사전 예약 가운데 가장 긴 기간 추석 선물 예약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품 수도 50%가 늘었습니다. 미리 사두면 다양한 상품을 적게는 5%, 많게는 65%나 싸게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미리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명절 그 시기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제가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올해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어 미리 추석 선물을 사두려는 소비자들이 이런 사전 예약 판매를 찾고 있습니다. 좀 싼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선물 필요한 거는 우리 업체 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좀 나눠보려고 미리 한번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미리 사두는 수요도 상당합니다. 추석 선물 매출 가운데 사전 예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고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배나 사과 세트보다는 가공식품 세트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작년 대비 한 10% 정도 더 신장할 거라고 보입니다. 사전 예약은 물건을 많이 사는 기업이 주로 이용했지만 이제는 개인 소비자들도 많이 찾습니다. 1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여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 효율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찾는 소비 흐름에 추석 선물 시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남들도 우리처럼 사랑을 할까요를 주제로 월영 야행이 시작돼 하나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월영교 난간에 등불이 켜지고 한여름의 폭염을 피해 나온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시원한 강바람에 몸을 맡기고 친구와 연인, 가족들과 함께 월연교를 걸으면 어느새 한낮의 무더위는 말끔히 잊혀집니다. 저는 부산에서 처음 안동에 왔는데 월연교 야경도 보고 시원한 바람도 맞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또 오고 싶네요. 월연교 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고 대형 달 조형물과 작은 경관 등으로 꾸며진 달빛 터널 등은 이색 포토존이 됩니다. 열대야도 심하고 더운데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바람도 선선하고요. 이렇게 또 가족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이런 볼거리도 많고 참 좋은 구경하러 왔는 것 같습니다. 산책길에 만나는 푸드트럭에는 평소 맛보지 않았던 이색 음식들로 가득하고 오면은 혹시 후회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라 안 왔으면 오히려 후회할 뻔했어요.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집에서 계속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는 것보다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것 같고. 체험장에선 아이들이 목걸이 만들기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엄마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월연교에 놀러나왔는데 목걸이 체험하고 진짜 재밌어요. 일요일까지 열리는 월령 야영에는 하이별신구 탈러리와 하이마스크, 고등어 찜닭에 빠진 날 등 다양한 공연과 보이는 라디오 등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 안동 민속박물관의 국보 하회탈 전시와 그림과 사진, 공예와 천연염색 등 다채로운 전시품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이곳 월연교를 찾아 온종일 찌든 무더위를 씻어버리고 한여름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당 위원장 경선에 4명이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당은 어제까지 시의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았는데 남치루 대구시당 부위원장과 박형용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헌태 북구갑 지역위원장, 조기석 달성군 지역위원장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당 위원장은 오는 12일 권리당원 전화투표와 현장 대의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최종 선출합니다. 이승호 신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이 부시장은 대구시 중소기업 과장을 비롯해 대구시 요직을 거쳤고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최근 2년은 고속철도 운영사인 SR 대표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중앙과 지방행정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공모에서 삼성전자 전무를 지낸 전우헌 전 삼성전자 구미공장장이 최종 발탁됐습니다. 전우헌 내정자는 대구 달성군 출신으로 경북과 영남대를 나와서 지난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30여 년간 일했는데 오는 14일자로 전우헌 내정자를 임용할 계획입니다. 구미경찰서는 20대 여성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여성 4명에게 상해치사 혐의 대신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 추가 수사한 뒤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인 20대 초반 여성 3명과 16살 여고생 1명 등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알게 된 22살 A씨를 구미 지역 원룸에서 최근 넉 달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구와 차량을 이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영천댐 수계의 녹조 현상이 진행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포항시는 정수장에 남조류 응집 보조제 시설 가동과 활성탄 투입 등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영천댐 취수를 줄이고 형산강 복류수 취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의 광역상수원인 영천댐은 지난달 30일 기준 남조류 개체 수가 밀리리터당 9,748개로 관심 단계 기준인 1,000개를 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수산물 전용 안테나숍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롯데마트 유라점에 수산물 전용 안테나숍을 열고 판매와 함께 소비자 반응도 살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이번 안테나숍에는 28개 업체, 130여 개 제품이 진열됐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파악해 제품 개선 방안을 찾습니다. 햇사과인 아오리가 안동을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풋풋한 향기가 나는 아오리는 여름에 맛보는 대표적인 사과로 경매 가격이 20kg 한 상자에 최고 6만 8천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